렉스턴 G4 렉스턴입니다. G4 렉스턴 18년식이고요. 이 차량 흡기에 라파 플러스 원 12개 하고요. 터보가 나고 흡기가 스로틀에 나눠서 달았고요. 그리고 스로틀 앞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갔습니다. 흡기는 이렇게 작업하고 배기는 보스트 알파 배기 10장 작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 테스트 주행하고 또 차는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비버 카메라 없으면 조용히 한번 밟아보세요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고 산업도로가 ECU가 우리 제품을 단 거를 좀 인식할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없을 땐 좀 밟아주시고 다 해야지 저속, 중속, 고속을 우리 제품 단 만큼 ECU가 인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타면서 더 좋아진다는 게 그 얘기예요. 엑셀 뛰셨죠? 계속 가잖아요. 원래 엑셀 뛰면 속도가 안 줄고 계속 가잖아요. 저렇게. 이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운전 습관도 조금 바꿔야 되네요. 네, 바뀌어져요.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이제 중립으로. 네. 순간 한번 쭉 밟아보세요. 힘이 아니, 어떻게? 이따가. 이따가? 그럼 카메라가 있나? 응. 원래 이렇게 달리다가 엑셀 뜨면 뒷땡김이 딱 있으면 속도가 쭉 줄거든요. 지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그래도 뒷땡김 없이 없어. 네, 없으면서 그냥 계속 밀잖아요. 네, 이렇게 바뀌는 없어. 거예요. 네. 그게 없더라고 전번에 보니까. 그죠. 맞아요. 놓으면 놓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. 놓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. 그렇죠. 지금도 계속 가잖아요. 약 500m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아마 아드님도 타보면 바로 알 거예요.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이 차 상태가 어떤지 제일 잘 아니까.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좀 단점이 차가 잘 나가니까 좀 때려 밟는 경우도 있어요. 재밌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나라 RV 차량은 공명음이 있어요. 기아 받기 때문에 하는 뭐 공명음 이건 신차니까 뭐 많이 없지만 그런 공명음이 사라지니까 많이 놀래요. 그러니까 좀 많이 느끼신 분은 작업도 더 좀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은 이 경유차인데 휘발유차 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. 아니 내가 그 뭐냐 포터가 네네. 많이 조용해진 것 같다니까. 맞아요. 조용해져요. 진동성도 되게 좋아져요. 맞습니다. 잡소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사장님이 그걸 느꼈으니까 또 하시는 거고.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아까 고객님이 대형차 수리하러 다니시나 보다. 아, 그런가 봐요.